달기로 부탁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오전입니다. 제가 그 시래기 위에 다육이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제 댓글에 시래기 위쪽에 이제 에어컨을 틀면 진동이 있는데 다육이를 이렇게 놔도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영상에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 하고 재작년 2019년은 이 시래기를 안 썼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안 쓰려고 최대한 안 쓰려고 했다가 결국엔 쓰게 됐어요. 공간이 이만큼 이제 해가 들어오는 공간이 아깝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시래기 위에다가 다육이 얹어놨다가 이웃집 식당 사장님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거기다가 식물을 놓으면 식물이 이 시래기 진동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시래기 위에다 식물을 올려놓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보통 관엽식물은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이 진동이 보통이 아니에요. 얘가 시래기가 돌아갈 때 사실 옆에 이 시래기 위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거리대에도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진동이 있으면 뭐가 나쁜데요. 사실은 뿌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한테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안 놔도 되는 분들은 여기다 시래기 위에다가 식물을 놓지 말아야죠. 그게 다육이가 됐든 관엽식물이 됐든. 근데 이제 저는 공간이 아쉬우니까 이렇게 시래기 위에다가 다육이를 놓고 키워요. 그런데 보통 관엽식물하고 다육이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이게 다육이는 버티고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관엽식물처럼 물을 많이 원하는 식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얘네들이 그 증산작용을 밤에 하잖아요. 근데 밤에는 이제 에어컨이 꺼지니까 저희는 물론 보통 12시까지 에어컨을 틀지만 에어컨이 꺼지고 아침에 다시 또 뭐 9시, 10시가 될 때까지 에어컨이 이제 가동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 안에는 얘네가 뿌리 활동을 그 시간에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요거는 비과학적인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래기 위쪽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뿌리가 계속 흔들리는 진동이 있기도 하니까 이 시래기 위를 사용하지 안 놔도 되는 조건에 있는 분들은 시래기 위쪽은 앵간해서는 그럼 사용하지 않는 게 마음 편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알면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시래기 위쪽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딱 진짜 그 이유 때문에 다육이가 죽지는 않는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그러니까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베란다 안쪽에 온도는 28.7도, 습도는 53%입니다. 바람이 불어주고 있어요. 하늘 색감이 오랜만에 좀 예쁩니다. 그래도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특히 하우스, 옥상에서 하우스에 다육이 키우시거나 옥상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쪽 거리대는 제가 차광을 하지 않았어요. 차광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해가 진짜 막 엄청 심하게 해가 들지 않거든요. 어머 바람이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오늘 그냥 사실 이 거리대에 차광해 주려고 왔어요. 이 누다가 이렇게 잘 화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누다 때문에 차광을 해주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기분 좋게 불어가지고 차광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냥 오늘 이렇게 하루 지내야 되겠어요. 제가 요거 제거 홍매와 얘가 한쪽이 무너졌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홍매와 증상이 지금 똑같이 그런 증상 있다고 댓글에 있었어요. 원인이야 뭐 다양하겠지만 제가 뭐 식물 병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뭐 줄기서금병하고 무름병 구별도 하기 힘든데 저거는 괜찮아지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만약에 얘가 무너지면 저는 수영을 다시 교정할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썩 마음에 드는 수영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잘못되면 저는 수영 교정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저 누다를 화분 받침, 화분 위에다 올려갖고 얘를 좀 그 올려놔야 누다가 해를 보지 않겠냐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봤더니 아, 공간이 너무 빡빡하네요. 어떡하지? 공간이 너무 빡빡해갖고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뭔가를 다 드러낸 다음에 위치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지금 바람이 생생 불어서 기분이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아, 참. 여기 지금 이 비욘세 뮤직에 금 보여드리면 어우 너무 예쁘다고 감탄들을 하십니다. 맞아요. 너무 예뻐요. 이게 진짜 색감이. 근데 얘가 얘랑 사실 이 비욘세 무지개금이 더 묵둥이고요. 더 먼저 들어왔는데 얘가 얼굴이 계속 소멸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격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훨씬 더 색감이 예뻤거든요. 얘는 덜 묵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하얀 빛이 많고 얘는 정말 예뻤는데 이게 화분에 적응하는 건지 지금 아니면은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요 아래쪽에는 데비와 샴페인 있고요. 얘는 집시입니다. 저거는 타이니 버거가 아닐까 하는데 통통하죠?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 예쁘죠? 조그만한 애들? 얘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데일리 데일이 아닐까 하는데 얘는 문가드니스 철화라고 제가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얘는 길바예요. 레드 길바. 자,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자, 얘는 레드 길바랍니다. 매년마다 다육이 키울 때마다 이게 고생을 하는 종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육이가 아니라 어떤 그 조건들이 저는 작년에는요. 그러니까 재작년 2019년에는 그 부전나비 애벌레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 부전나비 애벌레가 그렇게 말썽을 부렸고 2020년에도 그랬어요. 2020년에도 부전나비하고 저는 그 왜 다 똑같지만 장마 엄청나게 긴 장마 때문에 다육이들이 진짜 온도가 아니라 그 높은 습도와 주구장창 내리는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다육이들이 미워졌었는데 올해는 부전나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부전나비는 많이 안 오고 그 다음에 비는 5월하고 6월에 많이 왔는데 지금 우리가 7월에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또 다른 양상 제가 처음 겪는 게 뭐냐면 다육이들 여러 현상을 몇 개씩 경험을 해요. 그전에는 있어도 제가 인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양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스코프예요. 글로스코프, 로스코프, 글로스코프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은 물이 들었잖아요. 물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죠. 얘는 자구를 지금 못 달아요. 얘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자구를 못 달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목대에서 자구를 키워내야 되거든요. 근데 났다가 소멸하고 났다가 소멸하고 자구가 나오는 모양도 완전한 모양을 갖춰서 나오지 않아요.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열화 현상은 여러분 카메라에 잡힐 때 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얘가 예쁘게 물이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노랗게 떴다 이런 생각. 이게 물음은 약간 투명해지는데 열화 현상은 막 투명감은 덜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노란빛, 누런빛, 노란 것도 아니죠. 누런 이런 빛이 좀 강하게 보이죠. 이 녀석이 지금 또 열화 현상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얘가 밖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생장등하고 좀 가까이 있었더니 자 요런 증상 나타나고 있네요. 열화현상이 있는 다육이를 판매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열화현상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없어진다. 그래서 계절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다육이 건강상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증상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서서히 해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지금 이쪽이 건물에 가려서 해가 조금 늦게 들어오고요. 저쪽 시래기 위쪽이 먼저 해가 들어와요. 그래서 시래기 위쪽은 거의 뭐 해를 제일 많이 봤고 이쪽 거리대가 해를 가장 짧게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거리대 뚜껑 그제 열어놓은 거를
좀 덮어줄까? 라고 했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잘 불어서 그냥 이대로 놔두고 출근을 할 겁니다. 계속 체크하는 거는 뭐냐면 요 러블리 로즈하고 요 누다가 화상을 입는지 안 입는지를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 거리대 생활을 했던 다육이가 있고요. 교체를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다육이들이 있기 때문에 화상이 가장 큰 걱정이어서 화상 체크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후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